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한 분이 카톡에 이렇게 메시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생신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미 생일이 한 달 전쯤에 지났거든요. 아니요, 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혹시 사모님 생신이신가요?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좀 많이 지났어요. 한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더니 이상하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자꾸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모님께 케이크를 하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냥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한테 또 세 번째 물으세요. 혹시 결혼기념일은 언제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딱 듣는 순간 몸이 딱 굳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제가 바로 결혼기념일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 결혼기념일은 잘 챙기지 않는데 그래서 까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간 너무 놀라운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와 가족들, 들짐승들과 가축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을 기억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기도 하시나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기억했다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떠올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자카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 언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없으신 분이시다, 나는 잊지 않는다 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증명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창조 이전에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모습을 그대로 연상케 하십니다. 영과 이 바람이 같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가정으로 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이 나에게도,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심판이 거두어지고 드디어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죄가 씻음받고, 7장 말씀 때만 해도 온통 두려움과 죽음뿐이었어요. 계속해서 차오르는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한테 불 때 그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자리를 잡게 하시고 안전히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서 희망의 봉우리들이 하나씩 보이게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렀고요. 5절 말씀에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하나 둘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스탠리 하우어스와 일리몬이 쓴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 때 성령이 물 위를 덮었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에 의해 태어난다. 교회는 세상의 명민한 지혜와 성장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성령의 선물에 온전히 의지해서 산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은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로 결의를 다진 사람들이다.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빈손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나보다는 다른 이에게 더 관심을 두며 그에게 다가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오소서 성령이시여라는 말은 교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여야 한다. 성령에 의해서 다시나 살아난 자들, 살아난 역사가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제약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옵니다. 6절 말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습니다. 참 두렵지만 다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래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했어요. 비둘기를 세 차례 내보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것이고 비둘기는 정결한 것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주 안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을 때 나아갈 방향과 시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둘기는 땅이 다 말랐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뚜껑을 엽니다. 노아가 엽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지만 그 뚜껑을 열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노아가 직접 했어요.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다 보니까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가지 않고 노아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방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여러분, 자가격리 요즘에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 둘 데리고 3일만 집에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년 동안 동물들을 다 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14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고,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디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면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할 때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순종으로 성령을 받고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노아의 가족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가 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결단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은 자들이 특징은 하나 되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작년 2월 14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와주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다 한결같은 요청과 그리고 사연들이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대체 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섬길 분들이 없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나바가 온라인 교회 자체적으로는 없잖아요. 1대1로 섬겨드려야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00분의 바나바를 모십니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100명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참 감사하게 한 110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하나님 계산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막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 이렇게 갈망이 크신 분들인데 이 온라인으로만 계속 섬긴다고 해서 아 이게 잘 돌봄이 될까?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 태어나서 이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네. 대부분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매주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섬김을 통해서 이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미 선한 목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미 영혼을 섬기고 살리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이구나.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떤 한 권사님은 4명을 양육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4명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죄송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힘드시지 않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갈망이 너무 남다르신 분과 연결이 되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펀지같이 빨아들이실 수 있는지, 자기가 오히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신다 그러세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방주 안에만 머물지 말고 방주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창문 열고 뚜껑 열고 순종함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지역적인 개념도 있는 것이고 종족에 대한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대륙이 어딜까요? 온라인 대륙이었어요. 저희에게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이미 다 모여있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연령대가 하루 종일 다음 세대는 그곳에서 살더라고요. 엄청난 시간을 보내요. 그곳이 노아의 심판 직전에 죄가 성행하는 곳, 음란함이 가득 찬 곳이에요.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나바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바나바를 섬겨주실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온라인 선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고요. 충분히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섬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를 그냥 나갔다가는 그냥 다 쓰러집니다. 방주 안에서 그냥 나간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간 이후에 삶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20절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리고 그 노아의 예배를 주님이 향기로 받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나아가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를 받으신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를 이제 받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을 멸하거나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악한 그 죄인을 구원한 다른 방법을,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왜 같이 방주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들입니다. 노아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왜 같이 있었어야 할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정결한 짐승의 제물이 되셔서 부정한 것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그런 예표이자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셨어요. 세상의 생명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방주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삶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만남도 있어요. 바나바 성경에 보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은혜들도 많지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광야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요. 그때도 두려움이 차오르고 염려가 차오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이 부정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고 나서 거둘 수 있는 것,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는 것,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는 것,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올해도 이게 추위가 다 가고 이제 3월이 되면 또 꽃샘 추위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꽃샘 추위 온다고 해서 겨울 옷 다시 안 꺼내잖아요. 반드시 봄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 오늘도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뜰 테요. 뜰 건데 그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나 당연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들이 그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 무너졌던 마음들, 차오르는 두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번 후하고 불어주시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아버지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사랑과 믿음이 더 크게 눈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겨울과 여름이 쉬지 않고 아버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매년 왔으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 무너지고 또 죄 가운데 빠졌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소서. 아버지 내가 또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고 아버지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것은 주님 선한 목자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향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의 교회와 선한 목자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떨어진다.